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왕좌왕하면서 나왔어요.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왔는데 가보니까 바닷가 앞이었어요.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.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? 아마 제일 답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.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놓고 보니까 절망이거든요.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순종해놓고 보니까 불가능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계속 믿을 것인가? 여기서 돌아설 것인가?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.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세요. 문제는 불안한 우리들이에요. 환경이 좋으면 잘 듣고 환경이 나쁘면 안 듣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.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은혜예요.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어요. 3일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간데없고 오늘 현실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.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시겠어요?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어요?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재앙만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.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의 위기위기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. 이게 끝이 아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다. 그 은혜를 잊지 마라.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.